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21편으로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시며 강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품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향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주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심으로 잘못된 이단 종파에 빠진 자들을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에서 뿌리 뽑는 일에 자신이 앞장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왔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며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박해하며 살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마스커스에 들어가 사흘 동안 식음을 잔패하고 금식을 하며 아마 그 기간 동안 참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동안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찾아와서, 크리스천이 찾아와서 안수 기도해 주는 그런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사울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데 양쪽 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확신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확실한 개입을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 그 주님 명하시는데 아나니아가 답변을 하죠.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갈 위임장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 교회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를 찾아가라는 그 주님 말씀에 주저함이 생기는 이유를 주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는 이런 말씀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납게 난폭하게 박해하던 사람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고 그 당시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면 나바티안 아랍 왕국의 수도요, 동서남북 무역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아마 이 무역업을 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는 위임장을 받아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찾아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박해자가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 다마스커스라는 이방인의 도시에 와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하는 일이 아직 그 지역에선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니 하나님의 계획은 경건한 유대인, 자기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들만 믿는 것으로 알고 있던 아나니아에겐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으며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사건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주동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고 그가 다마스커스로 찾아오면 피해야 한다는 정보가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암암리에 돌았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 때문에 위험하고 피해야 할 인물로 알려진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선입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사명을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가 되었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만나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도 다마스커스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형제의 손길로 안수 기도를 받을 때 그의 멀었던 눈, 볼 수 없던 시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네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주시지 않고 교회에 속한 다른 형제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소속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서로를 통해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복된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눈이 열려 그 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또 그를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전달되게 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선입견이나 주저하는 마음,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에 절대 순종으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주님의 치유와 위로 또이 격려의 통로로 서로에게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중에 최일선 의료 현장에 일하시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새힘 주시고 보호하시도록 또이 코로나 백신 공급 과정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널리 원만하게 공급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 팬데믹의 재앙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온 세상에 먼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각성을 주옵소서. 세 번째로 고통받는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을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사 모든 그 정치적인 이 혼란 중에 먼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양은 골방 라이브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